할래. 올빼미들 놀랬나. 그냥 보고 왔어. 지금 요 아이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하는 서식한 새거든요. 이제 소쩍새라는 부엉입니다. 앵무새로 치면 한 세네갈 앵무 크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손 끝으로 만진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만져주세요. 이렇게 천천히. 네. 거의 제 손바닥 지금 횃대 위에 손 올려봤는데 크기가 이만해요. 정말 작은 종류입니다. 바로 옆으로 가볼게요. 그러니까 올빼미 특성상 막 북실북실한 그런 털이어서 그렇지 크기 자체는 피어니스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크기는 방금 요 아이보다 아주 살짝 더 큰 사이즈입니다. 다시 옆으로 가볼까요?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잠깐 자리를 떴고 여기부터 커지네요. 이제 아프리카 나무 올빼미 회색 앵무, 뉴기니아 앵무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정말 예쁩니다. 사실 이렇게만 만져도 충분한 이 털의 결이 확 느껴집니다. 올빼미 털이 다른 새들 털보다 훨씬 부드럽거든요. 깃털 위에 깃털이 있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.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많이 본 올빼미일 거예요. 얘는 정말 유기니아 이런 데 봐서 조금 살짝 더 큰 느낌이다. 아니면 그만하거나. 귀여워. 둘이 쌍이야? 너무 이쁘네. 정말 천천히. 그래. 가만히 있어. 얘네들은 그냥 유기니아 앵무 이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. 좀 이 보통 크기의 유기니아 앵무 정도의 크기인 것 같고. 예, 요 아이가 대박입니다. 거의 금강앵무 같은 크기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해리포터 보시면 론 위즐리의 올빼미가 이 종류입니다. 이 아이는 이제 해리포터 주인공의 해리포터의 부엉이죠. 네, 바로 흰올빼미. 북극올빼미라고도 하는 흰올빼미입니다. 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. 너무 예쁘게 생겼다. 여러분 이 부엉이가 이제 수리부엉입니다. 수리부엉이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로 배우고 있는 수리부엉이에요. 드레이코 말포이가 지금 키우는 그 부엉이로도 유명한데 딱 봐도 올빼미 중에서 가장 큰 올빼미 종목.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장갑을 꼈습니다. 실제로 맹금류도 훈련할 때 쓰는 그 장갑이에요. 올빼미는 사실 야생동물센터 실습할 때도 많이 만져보긴 했는데 거의 뭐 진짜 몇 년 만에 만져보네요. 이게 낯서니까 무는구나. 북방 올빼미라고 하는 이제 해리포터에서 론 위즐리의 부엉이로 나왔던 그 종류입니다. 되게 귀엽게 생겼죠? 여기 기존에 있는 손등이 다 나가고 저만 남았어요. 그래서 여기가 지금 텅 비어있는데 매장 전경을 한번 찍어드릴게요.
Thank you.